안녕하십니까. 스토컨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저돌적이다. 돼지 저. 갑자기 돌진하다 돌. 이 글자를 쓰죠.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오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선조들이 담아낸 표현입니다. 이 저돌의 무서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엊그제 강원 삼척에서 30대가 멧돼지에 물려 숨졌습니다. 심지어 서울 경기 도심에서도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 멧돼지 문제를 다룹니다. 새해 해돋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해맞이 열차 소식입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 20분과 40분에 서울역발 해맞이 열차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 쪽이고요. 오전 6시 19분, 36분에 각각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인천 중구 용유도까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고 하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피터 폴 앤 마리가 부른 500마일즈 들으면서 스토커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최근 6년 동안 서울 도심에 야생 멧돼지 출현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19 구조대에 야생 멧돼지 관련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서울 전체 건수에서 종로, 은평, 성북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은평 소방서 관계자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소방서 홍보 교육팀 고기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아이템 준비하면서요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멧돼지와 마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아기 멧돼지였는데 뭐 저도 아기였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특히 도심 지역에 이렇게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는 사람들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는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지역이 서울 지역 전체 멧돼지 출현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북한산 서쪽능선 지역이 이제 진관동인데요. 예. 그 진관동, 북한산 능선 아래 그 설림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예. 설림사 사찰 바로 아래에 은평구 뉴타운 3주 폭포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인데요. 예. 이 지역이 은평구에서 가장 출몰이 잦은 지역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자락에 있는 그 지역구들이 굉장히 그 멧돼지 출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은평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좀 많은 건수의 신고가 들어오나요? 한 달 평균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네. 최근 추세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꾸준히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가을, 겨울철에 출몰이 더 잦습니다. 우리 통계로는 월 10회에서 15번 정도 출동이 있고요. 당장 올겨울만 보더라도 지난 11월 달에는 벌써 13건이 출동이 있었고요. 예. 이달 12월은 아직 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11건의 출동이 기록되고 있을 정도거든요. 결국 우리 은평구는 평균 이틀에 한 건 이상. 예.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 있는 그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를 전체 합산 짓게 한다면 하루에 한 건 이상 무조건 출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멧돼지를 봤다 이런 신고도 있을 것이고. 네,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단순 신고서부터 그다음에 또 멧돼지가 자기 생활 권역에 침입을 해서 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도 또 가끔 있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농작물 같은 것들도 훼손하고 그럽니까? 네네. 그 분간산 자락 밑에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작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 자가 농업하고 있는 분들의 그 농작물을 또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농작물 훼손까지만 해도 사실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삼척에서 엊그제 그 30대 성인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네. 멧돼지에 물려서 죽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이 야생 멧돼지가 위험한 겁니까? 네, 네. 이 멧돼지는 야생 동물이지만 본래 공격적인 동물은 원래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번식기라든지. 또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 포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때는 그 멧돼지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주 성질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지난 11월 달에는 경북 군위군에서 50대 여성이 멧돼지에 물려서 사망한 사고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지난달에 우리 서울 강동구에서도 길을 지나던 그 20대 여성이 멧돼지에 물리고 치는 그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 네. 참 이게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멧돼지들이 이 산간 지역도 아니고 이제는 그 도심 지역으로 출몰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까? 네. 첫째,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째, 이제 이 멧돼지는 그 생태계에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멧돼지의 그 상위 포식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천적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한 번에 새끼를 이제 다섯, 여섯 마리까지 낳을 수 있어서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을철 등산객들이 멧돼지의 먹이가 되는 이 도토리라든지 이런 유실수를 이제 채취해 가시기 때문에 월동 준비로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에 먹이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이제 멧돼지들이 이제 먹이를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심 주택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도심 개발로 인해서 산림 지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황폐화되고 게다가 등산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멧돼지들의 서식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개발로 인한 그런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네. 등산객들이 그 멧돼지들의 먹이를 자꾸 먹다기보다는 좀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 좀 네네네.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멧돼지의 그 생존 공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자꾸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요즘이 번식기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1월 달까지 계속 번식기가 되겠습니다. 11월부터 1월 달까지. 그래서 그 수컷들이 짝짓기에 실패한 수컷이 그 민간에 내려와서 뭔가 좀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먹이 부족에 인한 그 출몰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거 출동하면은 어떻게 잡습니까? 예, 보통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예. 출동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만은 원래 우리 119 구조대원들한테는 그 멧돼지를 포획하는 전용 장비라든가 사살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항상 우리가 출동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포획이 어려워서 이제 사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구청 공원 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 멧돼지 출연 방재단이라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렵 전문가들입니까? 방재단 소속의 예. 전문 협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국 이제 우리 소방서 119 구조대의 기본 역할에 나는 것은 예. 멧돼지 출몰 현장에 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흥분한 멧돼지로 인해서 이제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 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그 우리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멧돼지 출몰 시에는 어느 한 단일 기관에서 나가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 구청, 경찰, 소방 관련 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역할 공조를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포획하면은 그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포획되거나 이제 사살된 멧돼지는 이제 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도살하는 건가요? 아니. 살처분 또는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연구 목적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는 또 그렇게 나가기도 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멧돼지를 우리가 좀 어떻게 그 대항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조성한다든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이 멧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연구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좀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대책은 이미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데서 나왔는데요. 등산객들이 이제 산행 시에 이제 요식수 같은 거를 많이 채취해가시는 그 자체는 불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게 잡기 때문에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민가 주택가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인명을 해치고 농작물들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산에 오르셔가지고는 요실수들을 채취해가는 그 불법 행위를 좀 절제하시고 또 산림이 점점 이제 황폐해지고 이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은 등산객들은 정해진 등산로만 좀 이용하시고 예. 기타 등산이 금지된 지역은 사람이 좀 접근을 안 하셔가지고 이 개체수들의 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을 좀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토리 같은 이런 열매들을 자꾸 가져가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자꾸 이렇게 좀 변형시키기보다는 멧돼지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보호해 주자, 시민들이 먼저 배려해 주자 이런 관점이네요. 네네. 네네. 만약에 멧돼지를 맞닥뜨렸다, 마주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 우선 멧돼지하고 직접 마주쳤을 때를 생각한다면 멧돼지와 서로 주시하고 있을 때 이때는 그 뛰거나 소리치면은 그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시야에서 뒷걸음치면서 천천히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그 멧돼지의 시야를 예. 벗어나는 그런 돌발 행동은 절대로 금해 주시고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죠. 야생동물은 네. 직감적으로 상대가 겁을 집어먹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무모하게 공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시거나 달아나른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 겁먹은 모습을 보고 멧돼지가 달려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멧돼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는데 일정한 거리에서 멧돼지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이 되겠죠. 저 멀리에 멧돼지가 있다 인지했을 때.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하시고 예. 또 멧돼지를 일부러 위협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멧돼지에게 이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이 멧돼지는 적에게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크게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저돌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돌적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그 큰 나무라든지 바위 등 음폐물의 몸을 숨겨야 안전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만약에 마주쳤더라도 네네. 이거를 시선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러시고 몸을 숨기신 다음에 예. 빨리 그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하기 힘들겠네요. 네,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의 고기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 참, 이
뭐랄까요, 멧돼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오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같이 좀 공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 듣고 가죠.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기아 대책 희망 산타 아직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맛있는 밥과 케이크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한 통화에 2,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가 있습니다. 기아 대책으로 기부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060-700-0770입니다. 060-700-0770입니다. 자, 이렇게 2,000원이 기부가 되는 ARS 전화 번호고요. 샵 9599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물정 959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기아 대책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시면 5,000원 상당의 문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카펜터스의 노래 Please Mr. Postman 들으면서 출발하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은 어김없이 인천시로 떠납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저도 인천시 소식 전하면서 네. 이거 자치구 명칭을 좀 바꾸는 내용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그 14일 그 유정복 인천시장님은 동구, 남구, 서구의 그 구청장님들과 함께 자치구 명칭 변경 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과거 행정편에 의해서 단순히 그 방위 개념에 따라서 정해졌던 자치구 명칭을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시대 변화와 또 주민 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동구와 남구는 2016년에 우선 추진하고 서구는 그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에 동구, 남구, 서구 이렇게 지역구가 자치구가 있는데 네. 이 원래 동구가 동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남구가 남쪽에 없고 서구가 서쪽에 없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인천은 그 지난 1968년 1월 1일 그 옛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로 나뉘어졌는데요. 예. 1985년 그 시청이 인천시 중구에서 현재의 그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실제 지리적 방위와 또 구 명칭이 맞지 않게 됐고 그렇군요. 동시에 예, 자치구 명칭도 지역의 역사성과 또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 이에 그 우리 시는 그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천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또 해당 구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자치구 명칭 변경으로 인천 지역의 그 역사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의 그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그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내년 1월 중에 그 사업 추진 조직을 구성해서
주민 설명회와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내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새로 뭐 검토되고 있는 구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학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화도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지역 정책성과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종복 그 시장님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님은 그 지난 16일에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경인도로 관리권 이관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서 2017년까지 경인고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시는 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 도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예. 이관에 대비해서 지난 10월 그 일반 도로와 전환을 위한 그 타당성 조사와 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고요. 이번 용역에서는 그 이관 구간을 활용한 그 남북 도로망 구축과 동서 도로망 그 구축 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단절 해소를 위한 그 주변 도로와 체적의 그 연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도로가 완료되면은 예. 그 동서나 남북으로 그 단절됐던 도심 단절 구간이 해소되고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촉진되면 물론 그 인천 중심의 그 남북 그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군 가뭄 지역에 한강물 공급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그 올해 가장 가뭄이 심했었는데요. 그 농업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화군 지역에 드디어 그 한강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예. 지난 그 10월 말에 시작된 그 한강물 농업 용수 임시 관로 설치 사업은 김포시 월곶면 포내천부터 임시 관로를 연결해서 광화읍을 거쳐서 교동면까지 강화군의 북부 6개 읍면에 그 한강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그 최근 마무리되면서 내년 6월까지 하루에 3만 6천 톤씩 그 모두 700만 톤의 농업 용수를 저수지와 또 하천 등으로 보내서 내년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급한 불은 끄긴 껐는데 향후에 이렇게 가뭄 때문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농업 용수를 좀 상시 그 가둬놓고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강화군 강화읍과 송해면 하전면과 같은 그 북부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예. 한강물을 그 강화군까지 끌어오는 그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얼음 썰매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요? 네. 그 겨울철 시민들의 그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얼음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예. 썰매장은 송도 국제도시 내에 달빛공원 그 생태교육관 앞에 있는 그 논에서 만드는데요. 올겨울에는 그 내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운영하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송도 달빛공원은 인천 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근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영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얼음 썰매는 50대를 준비해서 그 선착순으로 무료로 빌려드리는데요. 얼음 썰매장 그 날씨에 따라서 개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방문하시기 전에 개장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전화번호 인천 032-7221-4406번으로 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음 썰매라면은 그 밑에 얼음이 깡깡 얼어 있고 거기에 그 네모난 썰매 위에 타서 썰매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네, 그렇습니다. 타는 예. 그 얼음 썰매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혈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헌혈 솔선 수범 소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 우리 시는 그 지난 17일 그 대한 적십자사 인천 혈액원과 또 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이 그 약정을 체결하고 헌혈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인천시의 경우에 그 고령화로 혈액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헌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헌혈 참여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출장량의 그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우리 시는 그 이번 약정 체결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혈에 참여하여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그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도 헌혈하셨습니까?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부작격 판정을 받아서 못해봤습니다. 아, 이번에 또 다시 해야겠네요. 네. 자, 인천시 대변인실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한번 집중해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大家好. 네, 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자, 8454번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중국 영화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오, 하오 이 발음이 참 재밌고 쉬워서 따라하곤 했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니하오 우리 네. 좀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니하오 할 때 이 하오는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인사말이죠. 네. 니하오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아주 좋아요라고 할 때는 헌하오. 헌하오. 한번 더 헌하오. 헌하오. 그리고 예전에 배웠었던 날씨가 아주 좋아요라는 표현은요. 네. 天气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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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사연 속의 그 하오하오라는 표현은요. 하오하오. 바로 좋아, 알았어 이런 의미의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 쓰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하오하오. 어허, 그렇군요. 네. 니하오. 그리고 좋다, 정말 좋다 할 때 헌하오. 네. 우리가 헌, 렁. 네, 너무 헌, 춥다. 렁, 너무 춥다. 할 때 헌을 붙이듯이. 맞아요. 아주 춥다. 헌, 네. 렁. 좋다. 그렇죠. 헌, 하오. 이렇게 네. 됩니다. 네. 자, 하오하오의 반대말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하오란 단어는 좋다란 뜻이었죠. 네. 만약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다 뿌만 붙여주면 돼요. 뿌. 네. 부정적이네요, 뭔가. 그렇죠. 뭔가 부정적이죠. 네. 뿌. 느낌 자체가. 그래서 뿌, 하오. 뿌, 하오. 뿌, 하오. 不好. 그러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죠. 다된 밥에 재뿌린다, 재뿌린다 할 때 네네. 뿌.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좋아요. 자, 不好. 네, 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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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는 好好. 너무 쉽죠.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제 배웠듯이 加油. 네, 加油. 힘내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再见. 再见. 자, 0989번님, 정병진 아나운서, 갈수록 중국어 실력이 하오하오 좋아지네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요. 한 주 한 주 정말 여러분의 정말 배우고 싶었던 표현들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의견과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도 언제나 여러분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가족, 친구, 자기 자신, 뭐 지인들, 직장,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역시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노래 듣고 갈게요.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의 노래, 안토니오스 송 듣고 갑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12월 31일 단 하루. 4.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3.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2.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우와!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어디까지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 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장감독입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들뜨기 쉬운 연말입니다. 오늘 저녁 송년 모임 무탈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987년 영화 마네킹의 삽입곡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골라봤습니다. 네, 이쁘다, 예쁘다. 이제 둘 다 표준어가 되죠. 이쁘다 이런 표현은 좀 어감이 덜 상투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쁜 풍경 찍어서요. 오늘 사진 카드 한 장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한 주말 보내라 이렇게 메시지도 적어서 말이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